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7월 19일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103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10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2020년 7월 19일 생명의 한 날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급증으로 인해 또다시 이곳 미국 LA 모든 교회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저희를 다시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전문이 닫힌 것을 통탄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펼쳐진 모든 코로나 재앙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남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정말로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의 죄 또 우리 나라, 민족, 전 세계의 죄를 걸머지고 기도하는 다니엘들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이 찰 때 이 코로나 재앙 아버지 하나님 멈춰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말씀의 교회들이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모이는 축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미국 땅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미국 땅의 모든 코로나의 감염의 역사가 꺾이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나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코로나의 모든 사태를 뒤로하고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이 복음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뜻을 위해 전진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각 가정에 또한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한 당신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말씀과 함께 출발하는 이 한 주가 반드시 승리하는 회복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 받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서 저를 이 빛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전진하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토요일마다 나와서 모든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반주자님, 우리 리차드 박 집사님, 앤드루 최 전우사님 위에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서 영육간 넘치는 축복으로 갚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여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기쁨을 또 뒤로 하고 코로나 감염 사태 급증으로 또다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이제 각 가정을 다시 성전 삼아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임하시고 예배를 드리실 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실 때 받았던 은혜 그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혈루병이라는 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사람이 피가 계속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이죠. 12년 동안 여러 의사를 만나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 여인은 재산만 다 탕진하고 병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구약 율법을 보시면 여러 환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 즉 이 혈루병 환자에게만 아주 엄격하고 잔인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사람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이 문둥병 환자, 유출병 환자와 옷깃만 스쳐도 부정해지도록 만드셨거든요. 사람들이 이들을 근처에도 못 오는 거예요. 또 이 환자들도 사람들 근처에 못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문둥병과 유출병은 혼자 왕따가 되는 병이에요. 심지어 가족도 못 만나고 혼자 있어야 되는 병이에요. 유출병, 이 혈루병에 관해 구약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5장 2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유출병 환자가 만진 것 다 부정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스치기만 해도 무조건 부정한, 모든 것을 격리시킨 병이 유출병이에요. 또 민수기 5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그랬어요. 심지어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진 밖으로, 마을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한마디로 유출병 환자는 이 당시 진 밖에 쫓겨나서 혼자 굴 속이나 이런 데서 혼자 살아야 되는 병이에요. 얼마나 참담한 병입니까? 당연히 이 유출병 환자 회당에도 못 들어가죠. 예배도 못 드려요. 생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차단된 병이에요. 홀로 갇혀서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혹여나 이런 일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생활적으로도 다 끊겼어. 신앙적으로도 다 끊겼어. 완전 홀로 고립돼버린 상태. 아무리 몸부림쳐도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혹독함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하지만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의 고통과 고민을 단번에 풀어주셨어요. 병이 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먼저 구원을 받았대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영 육간의 회복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이 고통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믿음. 이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도 다 돌파하고 해결하는 열쇠가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이 믿음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중 첫 번째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믿음의 원리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싸움은 곧 생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국 생각의 싸움이다. 믿음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 한마디로 말해 믿음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인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생각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대요. 즉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이 여인의 생각 속에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딱 믿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자신의 생각으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혈루병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믿음이었대요. 그렇게 마음먹은 것 자체가 믿음이었대요. 그리고 그 생각이 이 여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현재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것에 따라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를 판단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된 생각이 바로 현재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있는 생각, 아니면 믿음 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그 원인이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시면 여기에 한 단어를 추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보시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것은 어떠한 정보를 들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나에게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게 돼요. 계속 어떤 것을 듣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생각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실제로 나도 모르게 내 말과 행동이 그 정보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기 때문이죠. 혈루병 여인의 생각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누군가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당신 참 안타까워. 당신 예수님 한 번 만나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이 소경도 고쳤대. 앉은뱅이도 고쳤대. 중풍병자도 고쳤대. 귀머거리도 고쳤대. 귀신 들린 자도 다 고쳤대. 아이고, 그분만 한 번 만나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병자들도 이 혈루병 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어요. 또한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소문 듣고 모였대요. 또한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소문 듣고 청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소문내는 게 그게 전도예요. 광해 노정 가운데 이 림마에 진을 쳤을 때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이 중에 열 정탐꾼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전쟁 하나마나 진다. 거기에는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믿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열 정탐꾼의 그 상상을 가능케 했던 정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과거의 경험이었습니다. 이들의 과거 경험은 암울했어요. 왜? 애굽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덩치 큰 사람과 싸우면 항상 우리는 져왔어. 건장한 애굽 사람들 밑에서 우리는 늘 무시하고 늘 맞고 다녔어. 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우리는 안 되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린 거예요. 내 과거 경험이 현재 내 생각이 올바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사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안악자손 거인들 맞아. 우리가 과거에 얻은 정보, 그 경험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는 없지 하면서 이 두 정탐꾼은 또 다른 정보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상황은 달라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결론은 뭐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열 정탐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과거 경험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현재의 생각에 장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그 정보를 그 생각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를 믿음 없다라고 판단하셔요.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이들과 똑같은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과거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억눌려 있고 자기 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핍박받고 억눌리고 짓밟혔던 똑같은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거기에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생각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현재 생각을 더 확장시켰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리켜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믿음의 싸움은 곧 생각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 이 싸움은 내가 여러 생각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하는 선택의 싸움인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 떠오르는 생각들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내가 내 주된 생각으로 잡으면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생각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순간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내 재력, 내 탤런트, 내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예레미야 6장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어떤 존재가 재앙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가 살아온 과거 경험 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였던 그 모습들을 정보로 현재의 아이를 바라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의 부모들은. 그리고 내가 이 아이와 겪었던 과거 경험으로 현재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을 나도 모르게 제한해버리죠. 아휴, 내가 열심히 키워봤는데 이 아이는 이 정도밖에는 못하는구나.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정보가 내 속에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한 번만 만나주신다면, 한 번만 터치해 주신다면 내 아이가 달라지진 않을까. 현재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보를 집어넣어서 내 현재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상상력,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12년 동안 의사란 의사 다 찾아다녀봤지만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뭐예요? 당신 이 병 못 고칩니다. 당신 이렇게 살다가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이런 소리만 듣고 온 거예요. 과거 12년 동안의 경험만 가지고 보면, 그 정보만 가지고 보면 이 여인은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이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이라곤 이 소문을 붙잡고 거룩한 상상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러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이 병이 나을 거예요. 그 정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옷자락에 손만 딱 댔는데 피가 멈춘 거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이 여인의
생각 하나가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병이 낫고 또 구원까지 얻는 영육간 축복을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말씀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인간의 경험으로는 목동에 불과한 작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이 가운데 다윗은 정보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정보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 자기의 생각을 넓혔어요. 그리고는 거룩한 상상, 거룩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6절의 상상을 한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 거인 골리앗을 발로 밟고 칼로 목을 베는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 생각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생각대로, 그 상상대로 골리앗은 죽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상상, 생각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과거 내 경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서 새로운 상상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믿음은 거룩한 상상, 거룩한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주체래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 결과로 드러나는 게 믿음이래요. 거룩한 생각, 거룩한 상상이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믿음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모두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병 고침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라고 통보합니다. 얼마나 나아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나아만은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당신은 아람 나라 지금 장관으로 온 게 아니라 문둥병 환자로 온 거예요. 자존심 버리세요 그랬어요. 또 두 번째로,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명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아 요단강물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하지만 이 당시 나만의 생각은 어떠했어요? 야, 내가 명색이 한 나라의 큰 군대 장관인데 선지자라는 작자가 나와보지도 않아? 최소한 내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줘야지.
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요단 강물 저 더러운 물보다 아람 나라의 강물이 훨씬 깨끗하다 그래 버렸어요. 한마디로 이 당시 나아만은 물의 깨끗함의 정도가 병을 낫게 해준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정보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생각이. 그런데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의 생각이 확장되고 그 생각이 변한 거예요. 한마디로 종들이 나아만에게 올바른 정보를 심어준 것이죠. 한번 해보세요. 순간 나아만은 물의 깨끗한 정도가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내뱉은 말씀에 순종하면 병이 나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한 결과 나아만의 문둥병이 낫고 나아만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문둥병자에서 정상인 장관으로 바뀌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믿음 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뜻과 상관없는 잘못된 생각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녀가 바뀌지 않아, 내 남편이 바뀌지 않아, 내 아내가 바뀌지 않아, 나와 친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내 자녀에 대해, 내 남편에 대해, 내 아내에 대해, 내가 아는 그 사람에 대해 믿음의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내 가족,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이 유출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들마다 다 부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율법대로라면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죠. 율법대로라면. 그런데 이 여인은 생각을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한 소문을 듣고 난 뒤 예수님은 어떠한 병자도 고칠 수 있다. 그 정보가 자기 안에 들어온 다음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으로 만질 때 자신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거룩이 자기에게로 역 전염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손을 대고 내가 간섭하기만 하면 하는 일마다 망가지고 다 안 됐는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에 흠뻑 젖은 내 손이 되어서 내가 다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사업체에 내 손을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뀌어질 거라는 생각의 대전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일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하지만 내 과거의 경험, 또 주변 사람들의 말, 또 매스컴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에 내 생각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하늘의 정보,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 생각을 끊임없이 바꾸고 확장해 나갈 때 결국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그 믿음대로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결국 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고 또 그 생각을
굳게 지킬 때 거기서 참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생각을 올바로 할 때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마음, 올바른 생각을 지키는 힘은 바로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올바로 지켜주시면 게임 끝이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주신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 수많은 생각들을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믿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져다주는 올바른 정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정보, 즉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보를 계속 듣고 생각에 두면 그것이 참 믿음이래요.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복음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대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그 정보를 내 생각에 계속 채울 때 더 강력한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생겨난 믿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틈나는 대로 이 땅의 정보, 죄악된 정보, 죄악된 말들을 듣는 것 대신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의 말씀, 틈나는 대로 성경 보고 틈나는 대로 구속사 시리즈 읽고 말씀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정보보다 사람들 말보다 하나님의 정보로 내 생각을 가득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면 채울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택하여 살아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 그것이 바로 말씀 생활이에요.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만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믿으시는 가운데 모두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가정마다 심기어지고 열매 맺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동안 이 땅에서 어떠한 정보를 얻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믿으며 살아왔습니까? 저를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암울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때에
죄를 더 성경 보고 더 구속사 시리즈 읽고 더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 말씀의 정보로 내 생각을 가득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 사고 많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아무리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어두운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면 물질, 자녀, 건강, 직장 회복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만 택하여 살아가는, 그리하여 늘 평안과 은총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시가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거룩한 주일 다시 한번 아버지 각 가정 선전 삼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를 우리의 믿음의 싸움,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절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고 또 수많은 재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낙심의 생각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 소망이 담겨져 있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적은 물질 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 흠향하여 주시고, 다시는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월요일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또 행정 명령에 의해서 또 여러 사업장뿐 아니라 교회 출입까지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내 감염자 가운데 LA 또 우리가 사는 지역에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더욱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유지하시고 밖에 나가실 때 꼭 마스크 착용 또 손 세정제 세척 청결을 꼭 유지하셔서 절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각 가정 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 수요 예배 이 영상 예배를 우리가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30분에 나와서 저희가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반주자님 또 앤드류 전사님 또 우리 리차드 박 집사님 함께 나와서 이렇게 매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분들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 또 주신 힘으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더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꼭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께 감사함을 십일조예물 들어갈 제목 담아 바친 귀한 헌물들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거나 여러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믿음의 생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되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믿음의 싸움, 특별히 생각의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말씀의 생각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땅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